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리턴의 방향 어디로 돌아갈 거냐? 그래서 4장 1절은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아주 중요한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냐? 이지요. 이거 교회 바닥에서 이거 만약에 설교를 하면 100%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이지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기 동사로만 따지면 가증한 것을 버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쩌고저쩌고 맹세해라,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진실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은 성경에서 우상을 가리킬 때 곧잘 그런 표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 명료할 것 같아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 즉 너네가 마음 빼앗기던 것들, 여기저기 하나님 대신 굽신거리던 것들, 그게 아수르든 애굽 같은 열방 나라이건 아니면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건 간에 그런 것들에 머리 숙이지 마라. 그거 다 치워버려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흔들리지 말라. 여기 흔들리다라고 쓰인 동사가 가령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갈대를 물에다가 띄워놓으면 물결 가는 대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20절에 보면 술 취한 사람의 비틀거림, 술이 취해서 이리로 한번 갔다가 저리로 한번 갔다가 뭐 이런 의미이지요. 그 다음에 흔들리다라는 것에서 고개를 흔들다, 가령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위아래로 흔든다라는 건 동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동사는 특이하게도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거리다, 일종의 공감하는 것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 흔들리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이 물결에 흔들리는 것, 술 취한 사람의 비틀거리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공감하는 것,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통하는 것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흔들리지 말라. 이죠. 술 취한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이, 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때려치웠다면, 우상 같은 걸 싹 다 버렸다면 다시는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치워버렸던 옛날 것에 다시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지 말라이지요. 뭐 이런 것은 이걸 다 가증한 거 치워버리기 삶이 어려웠던 일인 거구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게 손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 그로 인한 삶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지요. 세 번째가 그러면은 맹세하는 것이 쟁점인가 싶습니다만, 5장 1절을 우리가 볼 필요, 5장 1, 2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은 히브리 말이 4장 2절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 개역이 이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삶이라고 했고 5장 2절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했지만 똑같은 히브리 말로는 똑같습니다. 즉 둘 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5장 2절은 가짜야. 왜 가짜냐 하면 5장 1절에 보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근데 없다라는 것.
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들 정의와 진리가 없다면 굴하다. 뭐 이게 5장 1, 2절이잖아요. 근데 4장 2절 진실과 4장 2절에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5장 1절에서는 진리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그게 앞에서 했던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래서 5장 1, 2절과 4장 2절을 비교해 보면 핵심은, 관건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가 관건이 아니라 진리, 정의, 공의, 요게 관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예레미야의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뭐 구원받았다고도 하고 무죄하다라고도 하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의 피가 묻어있는 옷,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것,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4장 2절의 쟁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 즉 말끝마다 하나님 언급하기가 아니라 진리, 정의, 공의, 이게 관건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뭔가요? 엉뚱한데 우리 마음을 뺏는 것, 이거 다 때려치는 거고요. 그거 때려쳤을 때 쫄릴 겁니다. 쫄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는 뭔가요? 진리, 정의, 공의,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내용이지요. 그 점에서 전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조차 교회에서 진리, 정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살길일 건데 그럼 왜 지금 진리, 정의, 공의가 다루어지지 않는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진리, 정의, 공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쓴 책이건 뭐건 너무 많이 말해서 제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열방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명령하신 게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 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4장 2절에 깔려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4장 2절은 뚱딴지 같이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 시대 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